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유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곽윤기 선수는 운동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아, 네, 너무 많이 하죠. 그죠? 네.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네.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하루에 7시간 이상, 기본 7시간 하니까 예, 저희는 뭐 관절이 사실 남아나질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여기 곽윤기 씨 나와서 그런데 네. 더더욱 궁금한 게 유전자 어떻게 타고났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럼. 제가 평소에는 그 타고났다는 얘기를 잘 못 듣고 뒤에서 네. 약간 노력하는 스타일. 노력형이다. 죽기 살기로. 네. 정말 순수하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걱정은 크게 안 돼요. 설마. 이렇게 몸 관리를 매일 하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 진짜 내가 어떻게 산 거야 라는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발 안 돼. 에이. 국가대표 선수의 유전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알겠죠. 순발력, 민첩성. 저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곽윤기 선수의 운동신경이 타고난 건지 정말 순수하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지 결과 보여주세요. 어? 뭐야? 뭐야, 충격이야. 뭐야? 뭐야, 충격이야. 단거리 질주 능력, 근력, 운동 적합성, 발목 부상도 부상 위험도, 근육 발달 능력은 부족합니다. 근육 선천적으로. 발달 능력 부족? 그러니까 근육이 잘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고 특히 단거리 질주 능력이 부족하네요. 운동을 안 해야 되는 말도 안 돼.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충격받긴 했는데 회복 능력이 좋아서 이게 아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력을 얼마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노력형이구나.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노력형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져요. 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겠네요. 나 노력형이다.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쇼트트랙은 발목 부상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근데 저희 발목 부상도 발목 부상인데 저희는 무릎, 허리 다 그렇겠다. 네, 고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다리를 교차하는 또 종목이고 아, 그렇지. 한쪽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고관절도 틀려 있고 허리는 항상 수그리고 있으니까 허리가 안 좋고 허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우리 곽윤기 선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예. 네. 쇼트트랙 하면 갑자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유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근력 운동, 발목 부상, 쇼트트랙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 랭킹까지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형이다. 그래서 저도 결과 보고 굉장히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또 노력을 하냐면 사실 지금도 엉덩이를 살짝 떼고 있어요. 에? 훈련을 지금도 하려고. 진짜로? 진짜로? 어떻게 뛰는 거야? 나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투명의자 자세로 있다는 거지? 네, 그럼요. 곽윤기 씨가 이런 허언만 없으면 진짜 베스트. 나 되게 믿었지. 순간 되게 믿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금메달을 따놓고 얘기를 하니까 믿는 거야. 그럼. 네. 훈련하고 있다. 진짜 미쳐버렸어요. 나도. 망가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골관절염. 저희가 유전자 검사로 이제 골관절염 위험을 알아봤는데 곽윤기 선수는 이제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몸이 막 엄청 건강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얼굴도 막 잘 붓고 네, 그래갖고 좀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아, 이번에도 빨간색 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진짜 운동을 했으면 안 됐던 건가요? 근데 진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한 거 같아요. 계속해야 돼요, 관리를 더. 자, 골관절염 위험 유전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3개죠, 3단계입니다. 양호는 초록불이 뜨고요, 경계는 노란불. 중점 관리 대상은 빨간 불이 뜹니다. 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떨지 마세요. 괜찮아요. 유전자가 더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중점 관리인 사람 누굽니까? 아! 오, 다행이다. 뭐야? 아! 이거 뭐야? 말도 안 돼. 아, 관절이 위험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분들 어떡합니까? 관리 잘 하셔야겠네. 되게 속상하죠? 저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닌데. 오늘 뭐
처음부터 계속 빨간색이 많네요 오늘. 어쩔 수 없는 노력형인가 봐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아요 네. 앞으로도. 예. 엉덩이 1등. 엉탑. 지금 당장 뭐 가서 엑스레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볼 수도 없고. 그럼 지금 좀 관절 건강 상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뭐. 자 앉으시고. 아유 좋겠다. 아유. 제가 양반 다리가 잘 안 돼서. 아니 운동 선수 이렇게 꾸부정. 되는 만큼만 하시면. 양반 다리가 허벅지 때문에? 아 이게 좀 불편해요. 와. 허벅지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 근데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잘하시는데. 뭐. 양발로 일어나면 되냐 이렇게? 한 명씩 양발로 일어나시는 거 더 좋습니다. 양발로 일어나면 마술 아니야? 자 일어나시죠. 팔 안 쓰고. 자 기대하고요. 팔을 짚지 않으시면 됩니다. 와! 오리뷰 괜찮으세요? 아 양발은 안 되겠다. 아, 한 발 먼저. 한발 한번 짚어서 해보세요. 제 궁둥이뼈 파열입니다. 아. 궁둥이뼈. 이렇게. 야! 오 아니요 이거. 어 일어났네 그래도 된 겁니까? 네 됐습니다. 가경기 씨도 한번 양발 되실 것 같은데 가경기 씨. 역시 다르다. 될 것 같은데 아 바닥이 좀 오늘 미끄럽다 그죠? 문세윤 씨 바닥이 좀 완전 뻐덕뻐덕합니다. 문세윤 씨 오늘 내로 일어나야 돼요. 많이 났어요. 오늘 손만 여기 묶여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아유 야. 아, 야! 세윤아, 너 못 일어, 너 못 일어나면 녹화 안 끝나. 진짜로. 먼저들 들어가. 먼저 들어가 있어.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야! 야! 한, 아, 된 거 아니야? 오, 잘하신 거죠? 저 국가대표들은 이런 걸 좀 달고 살잖아요, 부상을. 치료, 아, 네. 뭐 수술도 많이 하고. 본인 뭐 혹시 경험? 아, 근데 있어요? 저희는 헷갈리는 게.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어. 근데 수술은 안 좋다고 하지 말래요. 뭔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가 하게끔 하니까. 무슨 말이죠? 네, 좀 열린 결말로. 네, 그래서 그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맞는 말씀인 게 다른 분들이랑 저에게 다르게 봐요. 왜냐면 네. 몸이 재산이고 그렇지.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선수를 그렇지. 생각을 하고. 저희는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니, 그게. 네, 진정하시고요, 두 분. 네.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외래에. 보거든요, 연봉이 얼마고. 아, 지금 시즌이 어떻게 돼 있고 아, 그런 정도 연봉을 포기하시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이번에 완벽하게 만드셔서 다음 시즌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오히려 선수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화해해요 선생님이랑 가서 손 한번 잡고 싸우면 안 돼. 6년 연락 안 한다며. 사람들은 이 관절 건강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궁금해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띄우세요. 뭘 검색을 하셨을까요? 이 검색어 너무 좋아요. 재밌어. 엉덩이 있고요. 어? 엉덩이? 엉덩이? 저희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엉덩이. 사실 엉덩이 하면 곽윤기거든요. 와. 네. 어, 예. 엉덩이 무심히 좀 있죠. 저희 종목이 조금 엉덩이가 예쁘기로 조금 소문이. 어 스케이트 쪽. 스케이트 쪽 안에서 맞아요. 좀 소문이 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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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제가 또 그 안에서도 단연. 타클레스요. 예, 제가 엉덩이 1등이에요. 엉탑. 아니 근데 엉덩이랑 관절이랑 이게 뭐 연관성 그러게? 있는 거예요? 그 엉덩이는 엉덩이 하나로 보이지만은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무릎을 거쳐서 정강이까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비롯해서 허벅지 근육이 좋으시면은 아무래도 관절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가대표님 지금 한 분 모셨잖아요. 아, 네. 관절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같이 뭐 일어나서 같이 좀 해봅시다. 아, 그럴까요? 네. 아, 관절 풀 운동. 야, 엉덩이가 어마어마한. 스케이트 자세에 조금 비슷한 운동을 스케이트.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실제로 하는 훈련이기도 해요. 네. 스케이트가 보통 이렇게 타잖아요. 네네. 이런 걸 이거를 점프를 할 거예요. 점프? 네. 이렇게. 어우 춤 같아. 어우 춤 같아. 아~ 이게 허벅지 단련에도 좋고 엉덩이에도 좋고. 좋다. 네, 아~ 좋아요. 팔이 짠짠이. 이만. 아, 자기 노래 또 끼는 거 봐. 아. 잘한다. 네,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안무를 하셨네요. 네. 관절에 좋은 안무. 약간 스쿼트 자세로 구부리는 자세는 되게 좋은데요. 네. 점프해서 충격을 주는 자세는 무릎에는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무릎 망가지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아니, 좋게 뭘 좋아 노래도 잘. 아니 근데 국가 대표이고 근력이 충분히 발달하신 분들은 괜찮죠. 스쿼트나 런지를 90도로 하시는 것보다 45도 정도로 한번 해보실까요? 45도 정도로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지금 정도로 하시고 이제 일정 기간 유지한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정도의 스쿼트가 골관절염 환자한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